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쯔양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빠르고 편리한 회전초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왔는데 지금 회전초밥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 회전초밥 집이 엄청 유명한 곳이 있는데 리뷰도 진짜 많고 리뷰가 막 1000개가 넘고 여기가 그래도 회전초밥 집인데 무려 17년이나 됐대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상가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손님이 워낙 많아서 이제 제가 저녁 시간 딱 이제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맞춰서 왔거든요. 여기 최우영 스시. 안녕하세요. 대박 기대된다. 저 빨리 챙기고 일단은 세팅부터. 114개 드셔도 맞는데. 아 진짜요? 다른 데보다 커요? 커요. 아 이거 뭐지? 이거는 아,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먹는 게 목표예요. 일단 꽃등심, 꽃등심. 아 근데 여기가 이거 한 접시에 전부 다 이제 2,300원이래요. 근데 아까 보니까 참치 퀄리티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초밥이 왜 이렇게 커? 엄청 큰데? 한 입에 먹나?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약간 와 감사합니다. 이번엔 가리비 과자. 가리비가 입에서 녹는데 완전 부드럽게. 참치인데 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이거 보세요. 입에서 녹아. 생수. 제가 이거 생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신난다. 저 생수 불맛 장난 아니야. 맛있겠다. 다음은 참돔. 참돔이. 와 이거 참돔 이거 생긴 거 영롱한 거 보세요. 간장에 찍어서. 와 식감이 완전 뭐 쫄깃쫄깃. 지금 당황한. 당황은 못 참죠. 날치알 군함. 이게 약간 기본 초밥의 기본 그 정석이죠. 김도 안 눅눅하고 딱 그 식감도 살아있고 맛있어요. 이거 맛있는데? 아, 아구 간. 고등어가 있네? 신기해라. 아구 간인데 아구 간이 들어가는 초밥은 살면서 처음 보거든요? 식감은 약간 참치마요 같은데 막 진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고등어인데 그 약간 겉에만 익힌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장어 먹어야 돼, 장어, 장어. 장어도 이거 민물장어예요, 민물장어. 맛있어. 너무 좋아. 나는 계란초밥. 이거 일반 계란초밥이 한 두 배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두꺼워? 계란이 진짜 달달하게 맛있어요. 디저트 같은 느낌이 든다. 황새치도 먹어줘야 돼. 맛있다. 장어 기분 강하다 하면 먹어줘야지. 밥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단무지가 콕콕 박혀있는데 유부가 커서 좋다. 내기 했어요 지금. 아, 내기 했어요? 네. 한 80점씩? 80점씩? 감사합니다. 연어 뱃살. 광어는 딱 제 기본 광어인데. 전복 좋아요. 조개 너무 맛있다. 사각사각한 식감? 성게알. 성게알인데 색깔이 되게 좀 특이하다. 아, 조미를. 아. 무슨 향이라 해야 되지, 이게? 약간 상큼한 향이 좀 나요. 그래도 거의 다 먹었어요. 딱 참소라가. 새우장도 안 먹었어요. 아버지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간장새우. 이렇게 레어템으로 참치 뱃살이 아니라 참치 배꼽살이 이렇게 나와요. 딱 봐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하나, 둘, 셋. 저랑 카메라가 꺼진 사이 장어 3개를 집었습니다. 어, 레어템. 이거까지만 이렇게. 장어 너무 맛있어. 꽃등심은 못 참지. 아, 근데 진짜 이거 생각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한 피스에 2,300원이니까 진짜 저렴한 것 같아. 지금 이 육회가 계속 찬밥 신세인데. 장어 싹쓸이 했어요. 딱 33개 그릇 먹었어요. 4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두 개씩 먹을 거야. 어,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거 세 개니까 접시 두 개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확실하게. 와, 진짜 장어를 너무 크게 썰어주. 대왕 장어 초밥이네. 와, 갓 구운 장어는 다르네. 진짜 맛있다. 얘는 소스 맛이 더 많이 나는데 얘는 불향이 그냥 확. 크게 말이야 이거. 감사합니다. 와, 가성비 너무 좋아요. 거의 진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은 대왕 초밥인데.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딱, 딱 그 한 입 먹자마자 기름기랑 그리고 이거 회가 큰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두꺼워요. 가성비가. 너무 맛있어. 와, 이게 김이 팍 퍼플 나. 진짜 그렇게 먹을 거예요. 데우니까 맛이 아예 달라요. 다른 고기 같아요. 여러 초벌 하나도 안 먹었네? 아, 감사합니다. 아, 나 또 코팅심만 먹고 싶어요. 코팅심만 장어만 먹고 싶어요. 두 개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중간 디저트 한번 먹겠습니다. 25개 식사할까? 이렇게 하면 25개씩이네. 준더러미 짱 커. 또 새우튀김 따뜻할 때 먹어야 되니까. 오, 바삭바삭한데? 데우니까? 운 좋다. 세 개 얹어져 있어요. 원래 두 개인데. 그것도 큼직한 게 세 개예요. 이 조개 너무 맛있다. 12개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회가 들어간 초밥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입맛이 많이 바꿔가지고 비싼 게 좋은 것 같아. 입맛이 비싸졌어. 아, 장어 그만 봐. 한 사람이 50접시 이상 먹는 거 못 봤거든요. 믿기지가 않아요. 장어. 아,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더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다 우지로 들어가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접시 먹었네. 시간 온다고 저희가 부른 게 아니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 장어를 구워서 어머! 오늘부터요? 어머! 나 진짜 잘 왔다. 장어초밥을 오늘부터 이렇게 직접 굽기 시작하셨대요. 마침 제가 오늘 왔습니다. 따뜻한 장어. 저희는 80kg 예상인데 예상보다 초과했어요. 아, 진짜요? 제일 높게 예상하신 분이 몇 개예요? 100개.
제일 많이 가신 분이 100개를 하셨대요. 아 근데 여기가 진짜 초원이 커가지고 100개가 다른 데보다 확실히 힘들긴 해요. 아까부터 떠다니는 이게 뭐야? 전복 내장 두박? 살면서 처음 보는 거야. 너 내장을 먹긴 해도 이렇게 세 개씩 한 번에 먹는 적은 처음이라. 맛있어. 감사합니다. 대박! 전복 내장죽! 우와, 어, 뭐야? 우와,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와, 진짜 진해. 전복 초밥을 파니까 진짜 이렇게 내장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나 봐요. 어머. 2,300원짜리 죽. 2,300원짜리 죽. 약간 싱거우신 분들은 소금도 드리기도 하지만 소재 간장입니다. 아. 참기름도 살짝 넣고. 우와. 이거지. 와, 나 여기 전복죽 먹으러 와야겠다. 와, 이거 광고를 아닌 이상 모르겠다. 이거 있는지. 더 맛있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죄송한데 우동도 하나. 너무 맛있다. 아. 아, 초밥만 먹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장국을 너무 많이 먹었어. 98접시니까 나머지 두 접시는 장어로 장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동 퀄리티가 2,300원짜리가 아닌데? 오, 야, 양도 많아. 마지막 메뉴를 장식할 장어. 와. 아, 지금 딱 마지막 접시입니다. 100개째. 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어, 몇 개야, 어떡해. 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가게 역사를 새로 쓰셨습니다.